오. 아,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하늘 씨가 직접. 오, 그렇네요. 야, 노하우가 있어. 소장님. 천도련님. 야, 그림 묘하다. 천도련님. 천도련님까지. 아, 근데 저런 게 좀 멋있게 느껴져요. 오늘도 역시 힙한 음악과 함께. 오! 야, 5분밖에 안 걸려? 와. 아이고, 아이고. 아유, 나이 드셔서 다리. 다리의 힘이 그냥, 아유, 하체가 중요한데. 응? 응? 아이고. 뭐 또 잔뜩 힘이 많으네요? 어, 그러게요. 오케이! 야, 새 집이네. 하늘이 내게로. 어머, 진짜 공교롭게 하늘빛. 그 하늘색이 많은 거야? 어, 진짜? 멀리서 온다. 어, 어떤 하늘색? 하늘색 어디가? 어머. 호수처럼 부르다. 또 전 남편을 기다린다. 대체 언제 오냐고. 오. 비번도 뭐? 안 와봐. 초인종을 안 눌렀어. 진짜? 비번 안 와봐. 내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. 아니야. 아직 안 바꾼 거야. 오빠, 일단 먹으면 안 될까? 왜, 왜, 왜? 아, 배가 너무 고파. 그래, 먹자. 빨리. 올 때까지 기다렸구나. 아야, 좋다. 아우, 좋다. 야채 좀 먹어. 오빠 위해서 준비했어. 내가 만든 건 아니고. 어서 좋다, 이제. 오는데? 어, 쳐다보는 거 봐. 좋아. 가까워. 어머어머어머. 봐, 작업하는 그런 눈이야. 그죠? 와, 저렇게 눈이. 아, 가깝지, 그지? 딱 차 타고 5분 거리? 그래? 응. 5분, 10분. 어쩌다 이렇게 된 놈. 잘 됐지, 뭐. 서로 의지하고 살면 좋지. 엄마 전화 오는. 유사역으로 전화 오는구나. 장모님! 전 장모님. 어, 전 장모님. 여보세요? 응? 오, 긴장한다. 맞아, 맞아, 나요. 응. 아, 매차 출가할 때 욕구 내렸다요. 아, 키노가 오빠가 대시다때 그랬다요? 나 장모님 하니까 또 긴장하네요. 아, 그게. 그것도 안 해? 근데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? 뭐야, 카타지이따라 사진 토테오 그러네? 응? 아이, 내가 조달. 왜 이렇게 긴장하지? 응. 바꿔줄 걸 그랬냐? 응. 나 조마조마했어, 바꿔줄까봐. 응. 야, 바꿔줘. 그, 잘 지내시대? 응. 똑같지. 방송 보셨다니? 엄마 못 보지. 볼 수 있는 게 없어. 어, 엄마가 못하니까. 인터넷이 안 되니까. 알고는 계셔? 응. 네, 뭐 엄마는 뭐 알잖아, 우리 엄마 성격. 다 그냥
그래 그래 하잖아 뭐. 너만 괜찮으면 돼 그냥 엄마 오랜만에 다 그러니까 뭐. 생각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탁 전화 온 거 보니까 당황했지. 쿵 그랬어. 이사 나와가지고 약간 부르셔야 된 느낌이었어. 그래 아들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처럼 여겼던 거구나. 아들 같은 존재였을 텐데 이제는 정말 남이 된 거니까. 아 그래. 자 의자 좀 제낄게. 오해하지 마. 오해하지 말래. 옛날 차가 좋은 게 이렇게 좀 불을 때 분위기가 딱 잡혀서 차에서 탁 하면 탁 들어가서 어? 뭐라고? 핑계 댈 거리가 없고 그냥 이렇게 같이 차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지금 자동이라 지인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충분히 기다리는 사람도 좀 애매하고 이러면 눈을 언제 감아야 할지 모르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도 그래 여자 그렇죠. 입장에서도 이거 눈을 어디서부터 넌 자꾸 아까부터 눈 감을 쓰는데 그냥 감아야지. 눈 떠도 돼요. 왜 항상 눈을 감으려고 그래? 언제 감아도 했지. 그만 좀 감아요 눈. 그만 감아. 아까부터 이상하게 눈을 감으려고. 야, 너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 한 명도 없었어? 어, 있었어. 응? 카페에서. 아, 그래? 응. 오. 카페에서 일할 때? 응.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네? 응. 잠이 확 달아났나 보는데요? 눈봐. 어. 뭐 하는 남자인데? 작가. 근데 너무 싫었어. 왜?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. 뭐가야? 응? 만약에 응.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? 응. 네가 외로워지고? 응. 일단 응. 뭐? 돈만 사 만나라고? 응. 어느 정도 이젠 그래야지. 재력 어? 좀 안정돼 있는 사람을 만나. 아, 안정된 사람. 이제는 알았잖아. 응. 리허설 해봤잖아. 응. 물론 인생이 리허설은 아니지만. 응. 응. 정말 잘 골라야 돼. 응. 근데 오빠는 이제 오빠로서 너한테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람이 다 좋고 뭐 성격도 좋아야 되고 다 있지만 응.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사람을 만나. 응. 그래도 이전에 그 어떤 DNA 러버 후보에게서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고 아련한 냄새. 내가 냄새를 훔쳐오겠어. 7번이었어. 뭐지? 진정하지 않은 소진.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뿐이니까. 그럼 다음 관문은 뭔데요? 바람길을 발현시키는 풍기문화발 유전자는 절대 안 돼. 향기 나는 유전자님, 크게 없길 바랍니다.